스마트폰 PC로 안드로이드 거의 다 불러서 하시고 대개가 없을 거 같고 지하 펜션 지하 같은 거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거는 저한테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몸디스크가 왔을 때 내가 몸디스크인가? 네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셀프 자가 진단 범위가 있을까? 대개가 없을 것 같으면 뭐가 끊긴다 이거 같은데 그 다음에 심혈 같은 경우에는 심혈사진 좋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방 30대 아마 이렇게 찍어서 디스크가 탈출되는 거 같지 뼈가 혹시 다른 식으로 문제가 없어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시술에 지금 수술을 치울 거라고 하죠. 수술도 많이 해요. 안녕하세요. 몸짱 약사 민지연입니다. 짜잔! 네, 오늘은요. 목 디스크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.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마디랑정외과 전문의 자의학 박사인 이남규입니다. 저는 원래 그냥 별명? 네. 애칭이 마디랑인 줄 알았는데 네. 제가 직접 네, 저 이름 직접 줬어요. 아, 마디? 맞습니다. 아, 그 친구랑 나랑 할 때 그 랑이라고 하는 조사 문자를 네. 그래서 마디랑 함께 하셔야지 마디랑 정외과로 좀 지내세요.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. 맞습니다. 또 저도 사실 거북목이에요. 네. 이렇게 어주세 저도 그럴지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. 아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맞습니다. 생각을 하는데 네. 병원에 실제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고 연령대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.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 이런 뭐 현대인들은 거의 목이 다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가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. 미술학원도 많이 여기가요? 예 맞습니다. 그래서 뭐 미술학원에 그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, 다 학원, 지원 다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게 뭐 어린 아이 뭐 그다음에 거기 또 회사 직장인들 많잖아요. 네. 그래서 직장들 할 것 없이 하는데 정말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까 이제 연령대가 어떤지 물어보셨는데 대개 경우 목 디스크 뭐 이렇게 여러 목 질환이 되게 퇴행성 질환이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.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뭐 스마트폰, PC,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자세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를 좀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아이, 심지어 중학생 목 아파하고 지금 네. 많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목 디스크,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네. 어떤 부위를 가장 아파하시고 네. 통증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좀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하면 사람들이 목 아파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뒷단이 있죠. 날개축신뼈. 우리가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단결됐다고 해서 많이 오세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해지신 분들은 이제 팔이 좀 저린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학생들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팔 저리는 경우까지는 덜 많이 없는 것 같고요. 조금 이제 연령대가 올라갔을 때 이제 디스크 퇴행 변화가 조금 더 심해지면서 그게 좀 돌출이 되면 신경 자극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목 아프면서 두통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손끝이 좀 찌릿찌릿하네, 뭐 목이 아프네, 두통이 생겼네, 뭐 등등 이런 경우에는 목 관련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목 디스크가 왔을 때 네. 내가 목 디스크인가? 네. 하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셀프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을까요? 대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목 아픈 게 일단 1번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날개축축뼈 아프다거나 일단 팔 저리는데 자세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목 디스크가 뒤로 이제 신경을 탈출하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제낀 상태에서 해당된 부분을 딱 제껴준 거죠.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스펄링이라는 테스트인데 고개를 딱 제끼면은 날개축축도 스물스물스물 타고내면서 저입니다. 네,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. 그것도 하나 가능성이고요. 통증이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이 저리니까 네. 주무실 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. 이렇게 되면 목에 신경을 누릴 때 자극이 된 정도를 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진다. 숄더 에이덕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양성이 나오면 또 목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. 그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야 되고요. 네. 뭐 일단 목이 많이 아프고 날개축축뼈 아프고 두통이고 팔 좀 저리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물론 근육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한번 병원에 가셔서 진짜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죠. 나 아기처럼 이렇게 만세하고자 이런 게 편하면 좀 목 질환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. 해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딱 그 목 디스크 있을 때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첫째로 고개를 뒤로 제껴서 딱 제가 틀면 팔 저려요. 그럴 때 제가 팔을 억지로 딱 이렇게 들어보세요. 하면 증상이 딱 좋아집니다. 저는 네. 목 디스크는 아니라고 자부를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하도 이렇게 맞습니다. 뭐 하고 또 저도 알아요. 책을 뭐 쌓아놓고 위에다가 노트북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맞습니다.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. 또 이렇게 산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하거나 맞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네. 자제하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만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반대로 들었을 때 네.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스트레칭을 반대로 해주긴 하는데 좋습니다. 이제 왜냐면 그냥 물어보려고 했어요.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작업 환경이 어떤지 물어보긴 하거든요.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죠. 학생들은 네.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직장인들이 목이 좀 아프다라고 하면은
50분마다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고, 그게 이제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, 목질환이 허리질환하고 동반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, 서서 하는 요즘 그 식사도 있죠.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, 이제 본인이 모니터 같은 걸 조금 올리고, 의자를 최대한 낮추는 걸 피워 좀 맞아지겠죠. 그리고 이제 50분 정도 하시고, 10분 정도 스트레칭 같은 거 좀 해주시는데, 아까 정말 말씀 잘 하신 게, 목 디스크가 보통 목을 앞으로 구부릴 때 디스크하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뒤로 스트레칭해서 맞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우리가 저항 운동이라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이 한 여섯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져요. 앞뒤, 그 다음에 옆으로 되고, 그 다음에 도리도리가 되잖아요. 여섯 개 방향을 할 때 딱 받쳐주면서 저항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. 아, 이렇게. 그렇죠. 고개는 항상 정면을 네. 바라보게끔 하면서, 그 다음에 또 반대편. 그래서 한 10초씩. 그 다음에 또 이마를 눌러줘. 그 다음에 뒤로 할 때 이렇게 찍어줘.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목 주변에 좀 힘이 네. 좀 들어간 느낌이 날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 좀 틈틈이 하시는 거죠. 아, 저기 지금 손가락 두 개 눌린 자국 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이거 걱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요 운동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거는 몇 초씩 하는 게 좋은 거예요? 본인이 이제 가장 열심히 잘 할 수 있는,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우리가 10초 정도 하잖아요. 10초 정도 해주시고, 뭐한 10초, 15초 정도 쉬어주고, 그래서 틈틈이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틈틈이라는 개념이 뭐 직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알람을 좀 맞춰놓고 50분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갔다 오시면서 한번 스트레칭 해주고, 이게 조금 뭐랄까 이렇게 패턴화 좀 되면 좀 좋을 네, 것 같아요.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겠네요. 그렇죠, 맞습니다. 오늘 제가 필라테스 강사 수료를 했거든요. 아... 이제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 목 운동 중에 딱 제한적으로 몇 개만 우리 목에 건강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나 이제 지금 작업하다가 너무 피곤해 하고 목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네. 이 자세는 안 좋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동작이 뭐 밑에 위 이렇게 한 다음에 좌 우 이런 것만 괜찮다고 들었거든요.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어쨌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사실은 어렸을 때, 젊었을 때는 뭐 유연성 있고 디스크 간격도 일정하고 뒤에 있는 받쳐주는 후관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목이 이제 좀 뻣뻣하고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소리가 나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다가 오히려 아! 그렇죠.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좀 통증이 좀 오래됐거나 만성화됐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오래돼서 퇴행성 질환까지 같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막 그 과격하게 한 운동은 아니겠지만 돌리는 형태의 운동보다는 뭔가 저항해주는 운동, 주변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일단 병원에 가서 목 디스크 관련된 치료를 해주실 건데 네.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? 아픈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상 따라서도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치료, 물리치료 일단 우선 합니다. 약물치료는 어떤 걸로 하세요? 뭐 아시다시피 진통소염제, 근육이라든지 뭐 소화제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이제 뭐 목 주변만 아프면 일반적으로 뭐 전기자 해주는 거,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하프캐든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저림이 좀 있다라고 하면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견인치료 좀 디스크 압력이 좀 떨어져요. 약간 이렇게 늘려줘요. 맞습니다. 예, 디스크 압력을 떨어뜨려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치료를 좀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치료를 뭐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두는 거고요. 만약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. 아니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증상 호전이 없어서 오시다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팔 저림이 있다라고 주사 치료 정도를 합니다. 디스크가 만약에 경미할 경우에는 신경 부종이 좀 있더라도 신경 주사를 통해서 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이제 아주 초기 디스크거나 아니면 좀 운이 좀 좋은 경우라 봐야 되고요. 디스크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오랫동안 이제 있고 흔히 말하는 신경학적 증상인 경우에는 신경주사로 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밀검사하고 CT나 MRI를 좀 찍어서 디스크가 탈출된 정도라든지 아니면 뼈가 혹시 자라서 신경을 놓는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시술 내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죠. 수술도 많이 하나요? 목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.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심각한 증상이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된 경우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반응하지 않을 경우 뭐 그럴 경우에 보통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 같은 경우는 아까 머리만 지탱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디스크 압력이 떨어지면 증상들이 그냥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
허리 디스크보다 목 디스크가 더 힘들고 위험하다. 맞습니다.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했을 때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척수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시기를 잘못해서 놓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해당되는 그 밑에가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고요. 아, 마비 때문에. 그렇죠. 그리고 또 수술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머리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또 출혈이 되거나 했을 때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척추를 치료하는, 특히 목을 치료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네. 굉장히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컴퓨터는 눈높이 맞춰서 치는 것도 있고 네. 어떤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생활 꿀팁이나 또 운동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이거 밀어내는 그렇죠. 말로 저는 사실 이제 목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한 자세로 경직돼 있는 거는 뭐 근육도 경직될 수도 있고 실제로 네.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50분 정도 하시고 1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. 모든 질환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있으면 이제 요즘 뭐 워낙 매치가 잘 돼 있어서 뭐 우리 유튜브 채널도 참 도움이 많이 되지만 혼자서 끙끙하지 마시고 전문가 좀 손길을 조금 받으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겠나. 맞아요. 저희 약국에도 근위환제 사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. 맞습니다. 제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그네슘이 근위환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라서 마그네슘 뭐 평소에 좀 드시고요. 왜냐면 얘 현대인들 많이 소진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드시고 또 이제 근위환제에는 또 해열 진통제가 들어있잖아요. 통증을 완화해주면서 이제 근위환 시켜주는 것 같이 들어있고 하는데 당 걸렸다면서 많이 찾으시고요. 1차적으로는 약국에 오셔도 되겠네요. 아, 그럼요. 들러셨다가 안 되면? 안 되면? 네. 원장님, 이제 목 디스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. 그, 왜 우리 목, 나무로 된 이런 베개 있잖아요. 경추베개. 경추베개라고 하나요? 네. 나무베개. 네.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머리. 머리폼베개. 네, 그런 그 설계를 지금 했다고 광고 엄청 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또 쿠션 이렇게 큰 빵빵한 베개는 안 되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요. 원장님 뭐 쓰세요? 저는 수건만 썼어요.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. 네,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수건 거나 아니면 다른 거나 저는 비치타올. 비치타올 말아서 쓰시죠. 그렇죠. 왜냐하면 높이가 아무래도 기성분들이 이제 제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목이 이렇게 들어간 부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거기만 딱 지탱해주고 머리랑 이 흉추 이쪽이 일직선이 되게 그러니까 딱 넣었을 때 목하고요 몸통이 딱 이렇게 평행이 돼야 돼요. 그러다 보면 목만 받치면 어떻게 될까요? 고개가 뒤로 지켜지겠죠. 네. 그러니까 머리 부분 뒤통수 부분도 약간 받쳐줘야 돼요. 아. 근데 여기가 낮고 여기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피치타올을 좀 두 개 세 개 해서 말아주시면 여기도 높이가 생기고 네. 여기도 높이가 생기고 그걸로 좀 부족하면 작은 타월 같은 거 좀 말아서 끊어주시겠죠. 그럼 경추베개는요? 경추베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낮이가 아무래도 이제 기성품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 맞아서 굉장히 아, 편안하다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무방한데 높이가 안 맞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비용이 싸진 않다고 제가 얘기했더라고요. 아니면 이제 쿠션 빵빵한 것들? 아 그거는 이제 원칙 자체는 목하고 몸통이 이렇게 평행해야 되는데 네. 이 쿠션 자체가 어느 정도 쿠션인지 푹 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쿠션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? 머리를 푹 감싸주지만 고개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상황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고 팔절이신 분들은 정말 잠깐 좀 주무실 때 약간 고개가 조금 들리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제외하고는 원칙으로는 목하고 몸통이 평행하는 게 좋지 않나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는데 네.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. 네. 이왕 시작된 거 허리 디스크 가시죠. 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